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2월 19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는 며칠 전 소식 이어서 아이폰 16 라인업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나가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이전 테크투데이를 통해 언급됐던 내용부터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번 아이폰 16 라인업에서 기본 라인업 같은 경우 디자인이 변경되어 일자 형태로 카메라 섬에서 플래시 모듈과 마이크 모듈이 빠지고 카메라 렌즈 부분만 섬에 포함이 되면서 갤럭시 S24 또는 G 폴드 5와 같은 렌툭티 디자인을 채택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아이폰 16 기본 라인업 케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CAD 도면 기반 폴드 실물 사진이 X유저 마진부를 통해 공개가 되었는데 확인해보시면 실제로 기존에 공개가 됐던 예상 렌더링과 동일하게 이중 렌투티 디자인 느낌으로 플래시 모듈이 카메라 선 부분에서 빠지게 된 부분이 확인되었으며 이번에도 테두리 프레임은 플랫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번 아이폰 16 기본 라인업에 탑재가 될 카메라 센서 모듈도 유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폰 15 프로 모델의 실물 사진을 발표 이전에 유출시켰던 X유저 Unknown Z21 또한 동의한다는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6 프로 라인업 또한 아이폰 16 기본 라인업과 동일하게 렌툭티 디자인을 가질 것으로 보였으나 16 프로 라인업에서는 전혀 다른 디자인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진부는 이어서 이번 아이폰 16 프로 라인업의 카툭티 디자인 같은 경우 렌툭티 디자인을 채택하지 않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피젯 스피너 모양의 카메라 섬 디자인을 현재 내부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정확히 마진부는 현재 최대한 언급할 수 있는 디자인은 여기까지가 한계고 현재 공개한 예상 렌더링처럼 100% 동일하게 나오진 않는다고 하며 이 내용이 사실이고 여기서 가능성이 있는 디자인 같은 경우 아이폰 16 기본 라인업처럼 플래시 모듈과 라이더 스캐너는 카메라 섬에서 빠지게 되고 렌즈가 있는 부분만 삼각형 형태로 이중 렌툭티 느낌으로 하여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출시 일정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언급된 내용에 의하면 이번 아이폰 16 프로 6.3인치 모델에서 기존 15 프로 맥스에 탑재가 됐던 5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12메가픽셀 카메라가 탑재된다고 하지만 프로 맥스 같은 경우 슈퍼 잔망경 카메라라고 해서 5배보다 그 이상의 줌을 할 수 있는 마운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디 애플 허브를 통해 언급이 되었습니다. 또 초광각 카메라에서는 48메가픽셀로 커지게 될 것이라고 하며 이 센서는 기본 라인업에 탑재가 되지 않고 프로 라인업 단독으로만 탑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경우 차오테크투데이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